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신이 왕후 한씨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왕후 한씨는 1337년 함경도 안변에서 안천 부원군 한경과 사만국 대부인 신씨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함경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명문가였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녀를 한씨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씨가 태어난 안변의 한씨 선산에는 3년 동안 풍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해서 원래 청악산이었던 산의 이름을 풍류산으로 바꾸었다라는 전설이 있네요. 1351년 한씨는 15살의 나이로 17살의 이성계와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성계의 증조부 익조 이행리가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에게 쫓겨나 안변으로 내려왔을 때 최기열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안변 지역 세력가들과 두터운 관계를 쌓았고, 이성계 역시 이 지역의 유력 호족 세력인 한경의 딸과 혼인을 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1354년 맏아들 이방우가 태어났고, 방과 방이 방간이 태어났으며, 1367년에는 다섯째 아들 이방원, 그리고 방원 아래로 이방연이 태어났습니다. 또 두 딸 경신공주, 경선공주가 있었으니 육남 이녀를 낳은 것이죠. 이성계의 집안은 원나라의 기이에 원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다 공민왕 시기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고려의 쌍성총감부를 탈환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고려의 여러 벼슬을 거치게 되었고, 이성계 역시 고려에서 무장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성계는 홍건적을 물리치는 등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삼선 3개의 난을 진압하면서 홍익대부 밀직부사에 오르고 단성 양절 익대공신에 책록되었는데, 이때 부인 한씨도 원신택주로 봉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성계가 전쟁터를 누비는 사이 한씨는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한씨가 이렇게 집안일을 하며 내조를 하는 사이 이성계는 화주 이북당을 회복하는 등 여러 공을 세우고 고려 정치계에서 입지를 다져 나갔고, 그의 명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성계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한씨의 내조가 큰 힘이 되었겠지만, 그가 정치계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를 이끌어줄 힘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여 이성계는 또 한 번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힘 있는 중앙 귀족이었던 강윤성의 딸 강씨와 혼인을 한 것입니다.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인을 들이면 그 여인은 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성계와 혼인한 강씨는 첩이 아니라 처, 즉 부인으로 인정이 되었고 경처로 불리게 됩니다. 그럼 고려는 일부 다처제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는 공식적으로 일부 일처제입니다. 박유라는 인물이 고려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으므로 원나라처럼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을 꺼냈다가 길거리에서 많은 여성들에게 비난과 욕설을 들었고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으니 고려 역시 왕을 제외하고는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혼란스러웠던 고려 말, 이 지배층이 문란해지면서 경처라는 개념이 생겨났던 것인데요. 지방 출신의 세력가가 개경의 중앙귀족과 정략결혼을 하는 일이 많이 생기면서 지방에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숨기고 개경에서 다시 다른 여성을 만나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또 먼저 결혼한 사람이 귀족 가문이 아니라면 정식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혼을 하는 귀족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러면서 고향에서 결혼한 아내를 향처라고 부르고 개경에서 결혼한 아내를 경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초까지 향처와 경처의 자식들이 적자다리를 놓고 싸우고 재산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성계 역시 이런 시류에 몸을 실어 자신을 끌어줄 집안을 선택해 21살 연하의 강씨와 혼인을 한 것인데요. 신덕왕후 강씨의 이야기는 곧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씨가 이성계와 먼저 결혼을 했고 아들도 많이 낳았으니 그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강씨가 중앙귀족의 딸로 정치적 입김이 더 세고 이성계에게 정치적으로 큰 힘이 되는 존재이다 보니 한씨는 계속 고향 땅에 머물면서 가족들을 챙길 뿐이었죠.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이성계와 한씨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당시 포천 제벽동에 머물고 있던 어머니 한씨와 철현에 머물고 있던 이성계의 계비 강씨 등 식솔들을 이끌고 동북면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노숙을 하며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전하, 즉 이방원이 왕후와 강비를 모시고 동북면을 향하여 가면서 말을 탈 때든지 말에서 내릴 때든지 모두 친히 부축해주고 스스로 허리춤에 불에 익힌 음식을 싸가지고 봉양하였다. 경신공주, 경성공주, 무안군, 소도군이 모두 나이가 어렸으나 또한 따라왔으므로 전하께서 자기가 안아서 말을 태우고 길이 험하고 물이 깊은 곳에는 전하가 또한 말을 이끌기도 하였다 라며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동안 철원에 머물고 있다가 위화도 해군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위화도 해군 이후 이성계는 날개를 단 듯 꼭대기로 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조선이 개국되어 이성계가 조선의 초대 왕 태조가 되었지만 한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조선이 개국하기 1년 전 위장병이 악화되어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 개국된 다음 해인 1393년 8월 한씨는 절비로 추전되는데요. 조선 개국 후 경처 강씨가 현비가 되어 왕후 역할을 했고 또 그녀가 사망한 후 태조가 강씨를 신덕왕후로 추봉했으니 한씨가 이성계의 조강지처였지만 죽어서 후궁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한씨가 조선이 개국한 이후까지 살아 있었다면 그녀는 조선의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중앙정계에 끈 하나 없었던 그녀였기에 아마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네요.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가 되어주었던 경처 강씨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조선을 개국하기 직전인 1391년 이성계는 자신의 야망을 담은 사리기를 금강산 비로봉 돌함에 봉안하게 되는데 사리기 발언을 하는 날 1만 명의 지지자들이 함께했고 이성계의 경처 강씨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사를 발언하는 발언자로 이성계와 강씨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조강지처 한씨의 이름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씨는 병중이었고 4개월 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아내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 이렇게 한씨는 남편에게 외면당했지만 그녀의 자식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씨는 자식들에 의해 왕으로 격상되게 됩니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1398년 한씨의 둘째 아들인 이방과가 조선의 제2대 임금 정종이 되는데요. 정종은 아버지에게 외면당했던 어머니 한씨를 왕으로 격상해 신이 왕으로 추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정종은 어머니의 재릉에 참배를 하기 위해 개경으로 행차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말렸지만 내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 하며 개경으로 가서 재릉에 참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개경으로 환도를 단행하게 되죠. 물론 태종 때 다시 한양으로 환도를 하게 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다음 왕위를 이은 태종은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사망을 하면서 먼저 간 신덕왕후 강씨 곁에 묻어달라라는 유명을 남겼음에도 따로 장사를 지내 태조는 경기도 구리시 동굴은 권억릉에 홀로 잠들어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머니 한씨를 외면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겠죠. 그리고 1408년인 태종 8년 9월 25일 태종은 어머니를 왕태후로 격상시켜 숭인순성 신이 왕태후로 추상하게 됩니다. 태종 때 세운 신이왕후의 비문에는 후는 나아서부터 현숙하고 완숙하며 총명하고 슬기로워 범상한 사람과 달랐다. 태상왕, 즉 태조께서 처음 장수가 되어 수십 년 동안 전쟁에 참여하여 편안한 해가 없었는데 후가 능히 힘을 다해 집안을 다스려서 성공하게 했고 또 성품이 투기하지 않아서 첩시를 예로 대접했으며 많은 아들이 있어 의리로 가르치셨다 하며 그녀의 성품과 내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의 3년상이 끝나고 그의 신주를 종묘로 모실 때 원칙대로라면 신덕왕후의 신주도 함께 모셔야 했지만 어머니 신이왕후 한씨의 신주만을 옮김으로써 이 신덕왕후 강씨는 정식왕후가 아니라는 뜻을 내비치게 됩니다. 태종이 신덕왕후와 대립하면서 맺힌 것이 참 많았구나 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때까지도 본부인이 있으면서도 경처를 얻는 이들이 많았던지 경처, 향처, 이 이처 제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왕태후로 모셔진 신이 왕후는 숙종 9년 7월 6일 왕태후의 자기가 옳지 않다 하여 승인 순성 신이 왕후로 한 단계 낮아지게 됩니다. 신이 왕후 한씨는 처음에는 해풍군 치곡촌에 묻혔다가 이후 개풍군 상도면 풍천리로 모셔졌고 재릉의 동쪽 마을에 초경사를 지어 능의 제사를 지내게 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 42기의 왕릉 중 2기가 북한에 있는데요. 이 신이 왕후 한씨 왕릉이 그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 경처 신덕왕후가 이성계의 정치적 조력가로 활약을 할 때 신이 왕후 한씨는 고향에서 자식을 키우며 남편만 기다리다가 병사한 여인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녀가 이성계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40년입니다. 이성계가 전쟁터에서 많은 공을 세우며 나라에서 상으로 내리는 토지를 많이 받았고 그 토지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었는데요. 여전히 전쟁과 정치로 바빴던 이성계가 이 토지를 관리할 여력이 없었을 터 토지를 관리하는 일은 이 신이 왕후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성계에게 딸린 식구들, 즉 사병과 산호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인데 그들을 살피고 관리하는 일 역시 해야만 했죠. 위화도 해군 당시 신이 왕후가 포천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포천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안 대소사를 챙겼다는 것은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집안 살림을 관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매불망, 남편만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여인, 여걸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신이 왕후였기에 이성계가 경처를 얻었을 때 마음은 아팠겠지만 한편으로는 야심 많은 이성계를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죽어서 자식들에 의해 조선의 왕후가 된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 신이 왕후 한씨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